나한테 다 들켰다고. 날 좋아하잖아. 그럼 넌 아니야? 사는 녀석인 네가 좋아졌단 말이다. 하지마. 당장 집어치우란 말이다. 왜 그만둬야 합니까? 사람들이 비겁해지는 건 지키고 싶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 구용아, 나한테 그런 사람이다. 남색 추문으로 성균관의 명예를 떨어뜨린 문재신과 구용아 제외에 붙이고자 한다. 우리 각자 거리를 좀 두는 게 좋겠다. 고? 여림 자네 곁엔 아무도 남지 않게 되겠지. 우리 각자 거리를 좀 두는 게 좋겠다. 고? 아끼는 이를 공경에 빠뜨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고 여린을 아낀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했습니다. 신경 꺼라. 우리 일은 내가 알아. 그러니까 좀 제대로 해. 나도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도 잠을 줘. 내가 있을 거다. 힘에 벅차고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 옆엔 내가 있을 거다. 그리워 그리워 맘에 멍이 들어도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한 모양입니다요. 재밌는 구경이 될 거다. 구영아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너, 네 옆에 있는 난 뭐냐? 미안하다. 하지 마라. 고집 좀 그만 부려. 너 걱정해서 이러는 거 모르겠어? 가라. 꺼져버려. 남색이라는 흙탕물이 가문에 누를 끼치는 걸 가만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라. 그 자식하고 나 우린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고. 부끄럽지도 않단 말이냐. 그 일은 내가 가만 안 둔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 거리를 좀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인수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지금? 지금 고백하는 건 죽게 되는 거다. 내일 재회에서 엇나가기만 해. 그땐 내 손에 죽는 날이니까. 이런 솜방망이 주먹으로 되겠냐? 오늘 재회는 문재신 유생과 유생 구영아의 남색 주문에 대한 유거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다. 예와 법도를 숭상하는 이 성균관에서 남색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여 우리 모든 유생들은 자네들의 두 이름을 청금록에서 영원히 삭제해 성균관에서 제명해 성균관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 이선준 유생, 저 둘은 남색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나? 나만 없어져 주면 되는 거냐? 네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걸어. 남색은 접니다.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스스로 남색임을 고백하고 있는 게다. 그따위 거짓 증언으로 죄인들을 변호할 생각인가? 남색이 주문입니까? 그야 응당 성리학을 숭상하는 유생에겐 유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덕목인 이는 벗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로 끝이라 보는가? 거로 내가 두 사람을 가만 보고 있을 성 싶은가? 애쓰지 마라. 네 새치어에 놀아날 애가 아니니까. 기대해도 좋다. 출세가 보장된 좌상댁 외아들이 하마터면 남색이라는 주문에 있어요. 출사길이 막힐 위험도 무릅쓰고 말이지. 왜지? 뭘 위해서였나? 네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하진 않을 거다. 사랑해.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팬 것처럼 키워지지. 우리가 모르는 저 아이들 둘만의 비밀이 있는지도 모르지. 왔다 갔다 오락가락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랬지. 그 사람 네가 마음에 든 사람이냐? 당장 잡아와라. 그놈을 당장 잡아와! 대체 어딜 간 거야 이 자식? 그 자식 지금 어딨어? 눈물겹군. 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나쁜 자식아! 겁먹은 꼬락사들하군. 얌전히 입만 다물고 있어. 구영아, 내 사람이다. 그 자식 겁나겠다 지금 혼자서. 관군들은 내 어떻게든 해보지. 내가 이제 남편 노릇까지 다 해줄게. 왜?